인천대학교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프론트의 황지원입니다. 고원관광 휴양 레저 스포츠 도시 태백 제59회 축의 대학 축구 연맹전 조별 예선 3차전 인천대학교와 위덕대학교와의 경기에서 인천대가 2-1로 승리했습니다. 오늘 경기 후반전에서 멀티골을 넣어 팀의 승리를 이끈 장희용 선수 만나서 바스코앤헤이움 MOM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장희용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경기 어떠셨나요? 네, 오늘 경기 저희가 쉽게 이기지 못할 거라 생각하고 준비 잘 해왔는데 선제골을 어떻게 좀 아쉽게 먹어가지고 많이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팀원들이 하나 되자는 마음으로 이런 팀한테 지지 말자고 한 말 덕분에 제가 골을 넣을 수 있어서 2-1로 멋지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전반전에서 한 골을 내주게 된 상황이어서 경기가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 후반전에서 동점골에 이어서 역전골까지 넣으셨을 때 딱 기분이 어떠셨나요? 제가 팀에 골을 넣어서 2-1로 이길 수 있게 보탬이 된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일단 그리고 엄마 아빠 왔는데 엄마 아빠한테 이런 멋진 골로 보답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이제 3일 뒤에 22강전 앞두고 계신데 경기에 임하시는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잘 준비한 대로 하면은 저희 아무도 저희 못 이길 것 같으니까 저희 하던 대로 하면 될 것 같고 22강전, 16강전 이렇게 고비라고 생각하는데 그 고비 잘 넘겨가지고 저희가 높게 올라서서 결승까지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남은 경기에서도 인천대 선수들의 멋진 활약 기대하며 지금까지 장희용 선수와의 바스코앤헤이움 MOM 인터뷰였습니다. 고맙습니다.